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차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내 인생의 절대 가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에 얽매여 하나님 없는 가치 기준 속에서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흐름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늘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오린하게 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물질을 비롯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성공을 행복의 가치로 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TV 프로그램 중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어그 인기 있는 프로들을 많이 보고 특히 우리 어 남성분들은 늘 힐링을 꿈꾸며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로망으로 이렇게 삼고. 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분들은 별로 없고, 성공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는데, 병이 나고 부도가 생기고 죽고 싶고, 어쩔 수 없이 산에 왔다가 살게 되었고, 대부분 가정과 또 자녀를 돌아보지 않았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그때는 가정과 자녀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것을 저도 한 번씩 보면서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오늘은 진리인 것 같지만 내일은 진리가 될수 있습니다 없는 변화, 무쌍한, 불변하지 않는, 그러한 변화, 무쌍한, 그러한 가치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러한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한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대 가치로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는 최고의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뭘 뭐, 느꼈냐면 감추인 어, 그 보화 값비싼 진주 이게 아무나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것, 누구나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 보화 가치가 얼마나 귀중했던지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까운,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재산. 전 재산을 다 팔만큼 그렇게 소중한 가치로 여겨서 아까워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이것을 바꿨다는 것.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최고인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다는 것, 우리가 안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 믿습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소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44절 읽었던 것처럼 정말 보아를 밭에서 발견하고 이 발견한 것을 다시 숨겨놓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전 소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이 말입니다. 단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당시에 이 보아, 숨겨놓은 보아, 은행이 없어서 최고의 보물을 항아리에 감춰놓고 그리고 땅에다가 묻어놨다. 자신밖에 모른다. 그런데 전쟁과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병이 들어서 그 감춰놨던 그 주인이 죽어버렸을 때 이것은 발견한 사람이 소유주고 주인 될수 있다. 단그 밭의 주인에게 반을 내야 된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농부는 사실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땅을 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소작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다가 밭을 파다가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뻐하고 전 재산을 팔면서 이 밭을 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그 축복이 뭐예요?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되시는 그 능력,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보상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부가 권세를 누리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짜의 참된 근원적인 그 목적,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누리고 증가하는 그 엄청난 이 축복을 발견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또 물질을 위하여, 내 학벌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근원적인 그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참된 구원의 감사, 감격, 오늘 제가 운전하면서 새벽 예배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제가 나같이 정말 연약한 자가 영원한 것을 알지 못했던 내가 어쩌다가가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렇게 귀한 종의 직분이 되어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오늘도 나의 생명을 즐거워해 주심을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 고백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적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생을 드렸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자신은 세상에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그 배경, 그리고 자기가 주의, 앞으로 성공할 모든 것들, 그리고 율법이라는 그 완벽한 그 타이틀 안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처럼 내가 가졌던 모든 것,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천둥학문이다. 다 썩고 없어질 것이다. 나의 생명도 나의 영원한 것도 나의 혜도 나의 그 어떠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한마디 말만한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어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어졌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나에게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자존심이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보금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 고백,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세상은 네 자존심 지켜, 야, 니가 뭘 하겠어? 뭐 이러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의 저울질하고 넘어뜨리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능이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영원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다라는 것들을 결론 냈고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다 하면서도 배설물을 붙잡고 울고 웃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안 되고, 자사람 없으면 안 되고, 저거 없으면 안 되고,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은 다 소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기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을 걸고 살아간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걸 위해선지가 존재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부어 주신다. 네 필요한 거다 알고 있다. 채운다. 바꿔라. 본론과 소론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소론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얼마만큼 남들이 나를 보고 놀랄 만큼 늘 기쁨과 감사가 내 심령 안에서부터 그래서 그것이 내 얼굴 안에서 나의 삶의 안에서 누가 내 자녀가 보고 내 남편이 보고 아내가 보고 직장 안에서 그 불신자들이 그 직장 종류들이 보고 할 만큼 그래서 단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무실론자였던 니체가 한 말.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예수 믿는 자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걸 듣고 저와 여러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가정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녀 앞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불신앙하는 것 아니 자녀 앞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 염려하고 금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말씀만에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각인시키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늘 입으로 기도로는 야 세계보검해야지 하나님 자녀 되어야지 사랑하는 내 남편 예수께 돌아와야지 막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것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이 시간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요 하나님 세계복음만 쓰임받는 건 당연하지만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붙잡고 내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아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비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입을 열고 크게 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그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을 받아 누리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값진 진주 비유도. 세상에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를 발견하고, 진주 장사가 따는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비우고, 진짜 값진 진주에게 올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니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은혜, 이땅 안에서도 또 영원한 천국의 그 가치를 알고. 올리네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춰져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오늘도 나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누리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또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일 속에 하나님 내가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의 피곤하고 육체 가운데 아픔의 질병 가운데 있지만, 이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그 물질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전 재산을 판그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사 모든 죄와 조주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기다리시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 받기로 작전돼 그 영혼,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매여 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속지 않게 보여지는 환경, 들려지는 소리,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예틀 속에 우리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입술을 지배하고, 나의 문제를 지배하고, 나의 상처를 지배하고, 보여지는 문제를 지배하여서, 그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금을 비우처럼... 개인과 우리의 전 세계가 영적인 문제와 재앙 속에 들어 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풀뭇불에 던져져서 또 이를 가며 고통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재앙 안에서 건져내라고 불렀고 우리 교회를 전도와 성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금안에서 절대 제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여진 환경 속에 속지 않시고 문제 속에 속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그게 가정이요 직장이요 직분이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또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는 빈 곳,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237그 보고마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생각의 그 우리의 중심의 시간표를 맞추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사제인 성사재찬이라고 하셨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목표를 세워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통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 내가 우리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낸 인생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방향 맞추는 삶 속에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이것 때문에 가난한 심령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행하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이삼주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본당 한 당의 지역으로 또복음마의 지역이 되시는 귀한 축복의 우리 예언의 송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